저도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만 대통령 우리가 모인다고 하니 어제 서서히 정말 수북히 내렸습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모든 지난 날의 허물과 과오를 덮고 새로 멋지게 출발해 보라는 새 정부를 이제 시작해야 될 한 해에 처음 열리는 우리 연석회의에 상서로운 기운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어제 그제 개회되었습니다. 총선과 대선을 끝나고 시작하는 이 새로 정부 탄생을 출발을 맞이하는 임시국회라 사실상 19대 국회의 첫 번째 중요한 국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바로 1년 전 지난해의 기사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작년 초 기사가 어두웠습니다. 임기 말 측근 비리, 또 디도스 사건, 경선 주변의 불미스러운 사건, 이러한 기사들이 제목으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 당은 백척간 뒤에 위태로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는 박근혜 당선인을 비대위원장으로 우리가 초치해서 그야말로 사직생 각오로 재창당을 뛰어넘는 쇄신을 하자라고 우리가 결의하고 박차를 가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만 다시 모아서 당과 연계할 수 있을까 크나큰 어려움이었고 14년간 우리가 정들었던 한나라당의 당명까지도 바꾸면서 정당 정책도 완전히 국민의 눈높이에 바꾸려고 맞추려고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 또 바로 2월 6일 날은 오늘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 공천 신청과 여러 가지 선거 준비의 첫날이었습니다. 그때 기사도 또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천 위험의 교체 지수를 한나라당 의원들께 보내고 있다라는 기사로 도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때였습니다. 우리가 이때를 기억하십시다. 이때를 만약에 잊고 넘어간다면은 우리는 다시 그러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국민에게 진정성을 갖고 다가갔고 국민을 참으로 받들고 그 뜻에 따르겠다라고 각오하니 국민들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당초의 예상을 깨고 4월 총선에서 과반의 의석을 다시 국민들께서는 당에게 허락하시고 원내 제1당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총선은 몰라도 정당 정치의 불신, 정치에 대한 불신, 그래서 어떠한 정당도 믿을 수 없다라는 국민이 목소리가 파도쳤습니다. 정치 세력화와 야권 단일화, 그 앞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그야말로 그 모습이 작아질대로 작아지는 현실을 앞에 두고 대선을 준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또 우리는 국민들께 진정성, 어떠한 정치공학이나 어떠한 정치적인 접근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목소리,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오로지 진정성 하나로 박근혜 후보를 중심으로 당이 똘똘 뭉치고 모두 모두 손을 잡고 험하고 추운 데를 찾아가는 자기를 던지는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선거를 치루었을 때 국민들은 다시 그래도 새누리당에 손을 잡아주셔서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박근혜 당선인을
새 정부의 대통령으로 우리 당이 창출해내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국가 성장에 걸맞는 국민의 삶을 돌보고 그 질을 높여서 모든 국민이 100%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국민 앞에서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고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계속해서 전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넘어야 할 관문은 바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자본을 쌓는 일이라고 국민 신뢰를 거듭거듭 강조했고 이 부분이 모든 대선 공약, 국민 앞에서의 새누리당의 약속의 집결이라고 봅니다. 국민이 우리를 믿어주지 않으시고 또 새누리당이 국민 앞에 믿을 만한 기반을 쌓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오늘날의 국민의 지지와 우리에게 일 맡겨주신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는 국민 행복국가 기초를 세우고 선진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을 놓는 아주 중요한 국회고 또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환율 문제며 또 북핵 문제며 지금 정치 상황 해외 여러 주변 상황은 위험하기조차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새로운 정부를 튼튼하게 조각할 수 있도록 국회가 활발히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입법도 있습니다. 우리 당은 정치 쇄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국민 앞에 한 쇄신에 대한 약속은 물론이고 이제는 선진국의 정당과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선진형 정당으로 우리를 해포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해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려놔야 할 것입니다. 여의도연구소도 보다 선진국형으로 개혁해서 이곳에서 정책정당, 교육정당으로서의 입지를 분명히 자리매김하는 곳으로 산실로 만들겠습니다. 이제 민생중심의 국민행복국가 건설의 원년임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어려운 대내외 환경을 반드시 이겨내고 새로운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굳히겠다는 결의를 하는 오늘 이날 우리가 모든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좋은 의견으로 당론을 모아나가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어려운 눈길을 원금 각지에서 마다 않고 와주신 여러 위원장님들 또 의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 대표로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해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인수위원회 파견이 돼 있어서 인수위원회 진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월 초에 인수위원회가 시작돼서 9개 분과로 나눠져서 대선 공약의 이행 또 다음 정부 국정과제의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조용히 인수위원회를 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취지에 맞춰서 인수위원회가 조용히 일을 하고 있고 잘 돼가고 있어서 그런 해야 될 국정과제의 로드맵이나 실천 방안 보고서를 거의 완성해 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또 이따가 유민봉 우리 국정기획분과위원회 간사가 설명을 해드리라고 봅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이 현재 그 발의가 돼서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서 두 차례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고요.
처음에는 3대 3으로 회의를 하다가 이제 5대 5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당 정책위 의장과 원내 수석부 대표, 법사위 간사, 행안위 간사,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강석훈 의원이 참여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률 개정 37개, 그리고 관련법 부칙 개정 46개, 총 83개의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정부 조직 개편안 외에도 취득세 관련,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처리입니다. 국민들의 요구가 세도한 만큼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이 리프릿이 있습니다. 이 리프릿은 이번 설 때 귀향하셔서 주민들을 만날 때 귀향보고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정책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리프렛은 총선 공약 실천에 실천을 어떻게 했느냐, 법안을 얼마나 통과시켰고 예산을 얼마나 반영했느냐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 이렇게 휴대하시기 편하게 리프렛 형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총선 공약 실천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개원 100일 내에 발의하겠다는 약속을 100% 지켰고 쉬운 두 개 발의 법안 중에서 21건을 본회의 통과시켰거나 행정 처리를 완료해서 개원 7개월 동안에 40% 실천을 완료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 사업과 성공 지원을 위한 엔젤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20%에서 30% 확대했고 비정규직 줄이기를 위한 대기업 고용 형태 공시제도 도입, 그리고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임금 안정을 위해 무급 휴업 또는 무급 휴직 시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법안도 통과시켜서 여러 민생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은 통성 민생 공약 법안도 하루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많이 반영한 부분도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산 반영으로 0, 5세 전계층 무상 보육과 교육을 다음 달 3월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히 이 어르신과 관련해서 다음 달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드리고 또 경로당 난방비 양곡비를 586억을 반영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리프렛은 각 시도당을 통해서 당협에 50부씩 배포해드리고 있고 금일 중에 배포가 끝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리프렛을 참조하셔서 성명절 동안 지역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12월 19일 있었던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혼과 열과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박근혜 정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 사무총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선 득표에 대해서 좀 분석을 했었습니다만은 그때 우리가 대선을 시작하기 직전에 저희들이 각 당협으로부터 정부 예상 득표 활동에 대한 목표치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들의 목표치가 1,500만 표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신 끝에 80만 표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1,580만 표 정도 해서 우리가 책정했던 그런 목표치를 초과 달성함으로 해서 무난하게 대통령 선거의 목표를 달성을 했다고 봅니다. 정말 그동안에 우리 당협위원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말 도난들은 깨끗한 선거를 하겠다. 법과 원칙에 맞는 그런 선거를 하겠다. 모두들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공조직 위주로 이렇게 다 하셨죠. 물론 여러 사조직들도 있습니다만 그 사조직들도 선대위라고 하는 또는 선대본부라고 하는 그 조직의 틀 속에 전부 넣어서 다 같이 이렇게 활동을 했고
그 뒷받침은 그 아무리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당협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당의 위원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였습니다. 그럴 만큼 누가 뭐라 그래도 대선 승리의 1등 공신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선거를 끝났습니다만은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되도록 5년 동안 또 우리들이 또 뒷받침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당에서도 이제 보통 보면 선거 때라든가 또는 평상시의 체제가 좀 달리해서 운영이 되는 그런 이제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5년 후를 내다보고 지금부터 우리가 지난 선거에서 잘 해왔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든가 또는 고쳐야 될 부분이 있었다든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좀 중지를 모아서 고쳐나가서 상시 선거체제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거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 그 사무처에서 대선 백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대선 백서라고 하는 것은 선거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제 일기와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활동했던 것들의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무처의 당 조직을 어떻게 개편을 해야 될 것인지 특히 우리가 이제 과거의 약점으로 했던 SNS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우리 그 사무처 구조 개편을 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당 또는 당협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체제 개편도 염두에 두시고 활동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원 전수조사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몇 개의 당협에서는 그것이 미흡한 그런 당협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당원들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평시에 우리 외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계속 노력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우리 당원들 그 조직 개편을 봉사활동 체제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앙당에서도 매월 이제 봉사활동 주간을 한 주 정도 이렇게 해서 2월달 첫째 주를 봉사활동 주간으로 지정을 해서 이미 이제 협조 공문을 이제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당협 차원에서도 매월 어떤 특정한 날짜, 특정한 주일을 봉사활동 주간으로 이렇게 정해서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외연 확대 또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활동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SNS 활동 강화 이것도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우리 당협위원장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앙당에서조차도 지금 그 활동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하셔서 평상시에 우리가 젊은 층들하고의 어떤 소통 이런 것들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 중앙당에서는 특별히 SNS 활동을 위해서 SNS 구글 따로이 하나 만들어서 지속적인 활동을 할 그를 안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고 말씀은 지난 1월 중앙위원장 선출대회 또 장애인위원장 선출대회가 있었습니다. 두 대회 모두 단일 후보가 등록해서 중앙위원장에는 김태환 의원님이 장애인위원장에는 김정록 의원님이 당선되셨습니다. 두 분 어디 계세요? 좀 일어서 주시죠. 두 분 어디 계세요? 김정록 의원님, 김태환 의원님. 아까 오셨던데. 예. 여러분 축하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설명절을 맞이해서 2월 8일 오전 10시 대표 최고위원을 비롯한 중앙당 주요 당직자가
서울역에서 귀성인사를 드릴 것이고 또 같은 시간대에 우리 사무처 당직자들이 은평천 사원에서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동참을 하실 시간 있으신 분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2월 18일 중앙차세대 여성위원회 주관해서 행복나눔, 재능나눔, 사랑의 일일 찻집 행사가 여의도공원 한강고수부지 빛의 카페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자선 이것은 이제 중앙차세대 여성위원회 발대식을 겸해서 자선 행사 형식으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여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작년 2012년 2월 13일 한나라당 제14차 전국위원회에서 당명 개정과에 관한 그 당헌 당규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이렇게 다 되어 갑니다. 그 새누리당 이름으로 우리가 쇄신을 해서 또 정강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켜나가는 그런 몸부림 끝에 우리가 대통령을 탄생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그 1년 동안에 걸친 우리 국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당의 위원장님께서도 명심하셔서 지속적인 활동을 해주시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에서 오신 우리 의원님들과 당의 위원장님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이란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 원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임시국회의 주요 현안은 정부 조직 개편에 관련된 법안의 처리 그리고 또 국무위원,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의 완성 또 아울러서 민생법안의 처리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중 민생법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취득세, 이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안 그것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하고 또 비정규직의 상여금, 성과금 또 복지혜택에서의 처우를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법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또 아울러서 농어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 도시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 지원법 그리고 임대주택을 좀 더 보급하고 또 이에 관련된 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임대주택법의 개정 등 여러 가지 법안들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꼭 민생법안으로 처리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 법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우리 정책의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처음에 6인 협의체로 발족했다가 지금 10인 협의체로서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쟁점들이 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의견을 지금 차츰 좁혀나가고 있는 중이고 지금 실무 협상팀이 구성되어서 현재 민주당과 사이에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 빠른 속도를 내어서 가장 효율적인 정부 그리고 가장 국민의 필요에 적응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월 14일까지 야당과 사이에서 2월 14일까지 반드시 본회의 처리하자 그렇게 서로 간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도 차질 없이 진행해서 2월 25일 박근혜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우리 그 당위원장님들과 의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택시 관련법에 대해서는 여야 사이에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당과 여당의 정책위의장, 해당 상임위원인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이렇게 5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협의체에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택시 발전 지원법의 그 내용 또 한번 처리가 되었던 그 소위 택시법, 대중교통법의 개정안 이 양자를 놓고서 택시업계, 교통관계자 그리고 소비자인 국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가장 현명한 답을 찾도록 하자고 여야 사이에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시면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민주정책에서 쌍용자동차 과잉을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계속 요구해왔습니다만 최종적인 합의사항에 의하면 여당 3인, 야당 3인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 협의의 진행 경과를 지켜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원내복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영하십니까? 지난 대선 이후 처음으로 우리 원내외 위원장님들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뵙게 되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벌써 대선이 끝난 지도 한 달 반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권 교체 의견이 다수였던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께서 그래도 보내주신 신뢰와 여러분께서 한마음으로 열심히 뛰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갈망해왔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했던 이유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나락에 빠지지 않고 새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두 힘을 합쳐서 지금의 어려운 나라를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선거가 끝나면 의뢰, 선거 기간 중에 했던 약속은 잊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거 때 나라와 국민들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했던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길입니다. 우리가 국민과의 약속을 다 할 때 그 신뢰의 바탕 위에서 여러분은 다시 국민들의 신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거 때마다 공약을 남발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에서 국민들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저도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새 정부 출범이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국내외적인 환경은 매우 어렵습니다. 세계 경제가 위기인데 북핵 문제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제 역할을 다하려면 우리 모두가 더욱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당과 국회를 중요한 국정의 축으로 삼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긴밀히 상의하고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국정을 이끌어가는 한 축으로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장 새 정부가 성공적으로 출발하려면 이번 2월 임시국회가 중요합니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되고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업무 능력이 잘 검증되도록 해서 새 정부가 출범 즉시 민생 문제 해결에 바로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문회가 개인의 인격을 과도하게 상처내지 않고 실질적인 능력과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또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통해 표결이 이루어지는 민주국회, 상생의 국회가 되도록 여야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새누리당과 야당의 협조를 구해서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한다는 안거 낙업을 지향점으로 삼아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고 일한 만큼 보상받고 억울한 일 겪지 않는 사회를 꼭 만들겠습니다. 2013년 새로운 해가 열리는 새 시대에 여러분과 함께 국민 행복시대,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명절이 앞으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지역마다 힘든 국민들께 위로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정성을 다해 주시고 국민 모두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